가버린 줄 알았어요. 이불 사러 갔었어. 너 올 때까지야 여기서 먹고 자려고. 하나도 안 변했구나. 못생긴 건 하나도 안 변했어. 자긴 뭐 그렇게 잘생긴 줄 아나. 뭐? 너 지금 뭐라 그랬어? 크게 말해봐. 피장 파장인 것 같은데 사돈 낱말아. 내 얼굴 똑바로 보고 말해봐. 궁시렁거리지 말고. 못생긴 거 피장 파장이라고요. 사도 낱말하지 말라고요. 넌 뭐 그렇게 대단히 잘생겼는 줄 아냐? 잘생겼지. 난 어디다 대고 너랑 날 비교해. 나만큼 멋지고 잘생기고 완벽한 남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쁘다. 안 좋아. 오늘 진짜 이쁘다. 어, 용채 씨. 무슨 소리야 그게? 그 사람 못 찾았다 그러지 않았어? 그 인간은 대체 뭘 하다가 이제 와서. 그래 알았어. 지금 바로 들어갈게. 무슨 일 있어요? 어떡하지? 회사에 급하게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한 시간이면 돼. 금방 갔다 올 테니까 먼저 먹고 있어. 미안해. 괜찮아요. 나도 한 시간 반이나 기다리겠는데 뭐. 서로 퉁쳐요. 꼼짝 말고 여기 있어. 다른 데 가면 안 돼. 한 시간 안에 올 테니까 시간제. 지금부터. 배고프니까 먼저 먹고 있어. 어? 핸드폰 놓고. 네가 깡패인지 내가 깡패인지 경찰한테 와서 판단 좀 해달라고 그래. 불러봐! 승민아, 경찰 불러. 아, 뭐? 이 자식이 아직도 지가 잘못한 걸 모르고. 야! 책임자 나오라 그래. 책임자 나와! 제가 책임자인데 무슨 일 있습니까? 네가 우리 아버지 묘지 함부로 갈아엎으라고 지시한 그 자식이야? 당신 사기꾼이지? 뭐? 가짜지 당신? 그거 당신 아버지 묘지 아니지? 건설 현장에 가서 아무 묘나 자기네 묘라고 사기치고 다니는 상습범이지? 뭐 이런 개뼉다구 같은 자식이 다 있어. 어떻게 아들이라는 사람이 지 아버지 묘소를 그렇게 함부로 보려들 수가 있어? 묘지 주인을 찾는다고 지난 3개월 동안 온갖 수소문 다 하고 중앙일간지에도 공고를 7번이나 냈고 그래도 안 나타나길래 관할구청에 허락받아서 개장한 거야? 그렇게 찾을 때 꼼짝도 안 트니 어디서 나타나서 갑자기 행패야? 개자식은 내가 아니고 당신인 것 같은데. 차 팀장! 우리에게 무슨 짓이야 지금? 이유 불문하고 남의 귀한 묘지를 갈아엎은 건 1차적으로 우리 책임 아닌가? 범사건축 총책임자입니다. 저희 직원이 뭘 잘 모르고 실수를 저지른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화 푸시죠? 간포에서 아침 일찍부터 올라오셨다고 들었는데 식사는 하셨습니까? 주문은 이따가 일행 오면 같이 할게요. 무슨 일을 이따위로 아마추어적으로 해? 한국에서 건축일을 하려면 이런 일쯤은 눈만 뜨면 일어나는 비일비재한 일인 거 몰라? 네가 일을 제대로 못한 걸 어디다 대고 화풀이야? 이번 프로젝트 빠그라지면 회사의 손실이 얼마인지 알아? 당장 가서 사과부터 드려. 차 팀장부터 자르고 나면 그 다음부터 대화에 응하겠다고 하는데 차 팀장이 손이 발이 되게 빌든 어쩌든 화부터 풀어드리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뭐?
차팀장. 야! 야, 이 자식아! 아, 왜 저래, 저 자식은 진짜! 간포 쇼핑몰 부지 관련 자료들 다 가져와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저희 영업시간이 다 끝났는데요. 아, 이거 아까 그 손님이 놓고 가신 것 같은데. 네, 차강진 씨 핸드폰입니다. 아, 여보세요? 전 한준수라고 하는데요. 차강진 씨 어머니 친구 되는 사람인데요. 아, 차강진 씨 동생한테 전화번호를 물어서 전화하는데 차강진 씨 어디 나갔나요? 그게 아니고 핸드폰을 다른 데 두셔가지고. 저기요. 좀 전에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하셨어요? 아, 예. 한준수라고 합니다. 산청의 한의원집 아저씨라고 하면 잘 알 거예요. 지금 차강진 씨 어머니하고 연락이 안 돼서 그러는데. 두 사람이 같이 있는지. 아, 같이 있으면 다행이고. 아가씨는 잘 모르죠? 알겠습니다. 차강진 씨 혹시 들어오면 이 핸드폰에 찍힌 전화번호. 아니, 아니. 내가 다시 전화를 하죠. 그래요. 미안해요, 아가씨. 수고해요. 나 아가씨 아니고 아버지 딸 지원이에요. 아버지 딸 지원이에요. 아버지. 한준수 어디 갔었어? 갑자기 이렇게 사라지면 어떡해? 우리 아들한테 가다가 그냥 도로 돌아왔어. 나 그냥 너랑 데이트할래. 이게 어떻게 온 기회인데. 30년 만에 온 기회인데 놓칠 수가 없지. 검사도 할게. 검사해서 아프다 그럼 네가 의사인데. 한준수가 그렇게 유명한 의사인데 고쳐주겠지 뭐. 차춘이 이대로 저승으로 보내진 않겠지, 한준수가. 호텔이 처마 보는데. 와! 죽인다! 오! 검사는 내일 아침 9시야. 깨우러 올게. 나 혼자 여기서 자? 잘 자. 안 덮칠게. 손끝 하나 안 건드릴게. 나랑 같이 있자, 한준수. 아무리 인생 막장이지만 누구처럼 치사하게 친구 남자는 안 건드려. 진짜야. 날 그렇게 못 믿어? 널 못 믿는 게 아니라 날 못 믿어서 그래. 자.
꼼짝 말고 여기 있어. 다른 데 가면 안 돼. 미안해, 지원아. 미안해. 약속 못 지켜서. 나 배고파요. 저녁 먼저 먹고 있으랬잖아. 안 먹을 거예요? 나 너한테 줄 거 있다고 했지? 우리 아버지 찾아준 거 보답이야. 이젠 돌려줘도 될 것 같아서. 있어요? 나 예전에 니네 오빠랑 만난 적 있어. 니네 오빠가 날 찾아왔었어. 네가 우리 지원이 운동화야? 그러면서. 어이 운동화, 이건 내가 절대로 남한테 안 보여주는 내 인생 보물 1호인데 너한텐 보여주겠다. 감히 장담하는데 입시 준비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야. 널 꼭 내 학교 후배로 만났으면 좋겠다. 그때 만나면 또 더 많은 걸 너한테 주마. 이 노트는 네가 보고 다시 우리 지환이한테 전해줘. 그 뺀질이가 잘 따라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가 손 꼭 붙들고 절대 그 손 놓치지 말고 우리 학교에 같이 데려와. 너의 능력을 믿는다. 앞으로 우리 자주자주 보자 운동아. 지환이 오빠 한지용. 형 말대로 이 노트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 약속한 대로 니네 오빠 학교 후배도 됐는데 너한테 꼭 이걸 돌려주고 싶었는데 네가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바람에 이젠 좀 말해주지? 그때 왜 그랬는지. 물 먹고 싶다. 여기 앉아있던 아가씨 어디 갔어요? 갔어요. 거기 있던 소주병까지 들고. 어, 지원아. 아, 여기 파출소인데요. 이 핸드폰 주인이랑 어떻게 되시죠? 네, 보호자세요? 저 앞에 편의점에서 소주를 3병이나 드시고 완전 퍼드셨어요. 한지원, 나 알아보겠어? 무슨 일이야 이게 대체?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어? 까맣게 까먹고 있었어. 우리 오빠가 나 때문에 죽었다고 예전에 내가 말했었죠. 완전 까먹고 있었어.
펜던트 찾아주려다가 강진 오빠 펜던트 찾아주려다가 우리 오빠가 죽었는데 완전 까먹고 있었어. 까먹고 있었다고요. 우리 오빠가 어떻게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강진 오빠를 다시 만나. 내가 올 때까지 미워도 내가...